길거리에서 양말을 팔면서 아 이거 왜 길거리에서 양말 팔고 있지라는 생각보다 이걸 어떻게 하면 전국에 팔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했거든요. 좋게 얘기하면 도전하는 걸 좋아하는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창피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와디즈 리빙 카테고리 메이커 쿠자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5년 차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 사실 창업 비용이 넉넉치 않았어요. 사무실을 얻고 스튜디오를 차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가진 돈을 다 쓰고 이제 사무실 월세도 내고 직원 월급도 줘야 되잖아요. 아침에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직원들이 편집할 동안 밖에 나가서 양말을 팔았어요. 길거리에서 양말을 팔면서 아 이거 왜 길거리에서 양말 팔고 있지라는 생각보다 이걸 어떻게 하면 전국에 팔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했거든요. 왜냐면 파니까 팔리는데 여기서만 팔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인터넷 블로그에다 홍보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실제로 가맹점이 4개가 생겼었어요. 근데 그때 유튜브 영상이 터졌고 양말 하던 사업권은 그때 저희 직원인 친구한테 다 주고 저는 스탬펜에 집중을 하기 시작했고 좋게 얘기하면 도전하는 걸 좋아하는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뭐 창피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왜 와디즈를 했냐면 유튜브 안에서 구독자분들한테는 저희 후라이팬 인정을 받았고 노력해서 만든 제품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다가 더 큰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펀딩해서 매출을 올려야지보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제품인가가 궁금했어요. 사실 예상을 못했는데 매출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저희는 한 5천만 원 나가면 뭐 만족스러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첫 펀딩 때 2억 5천 정도 달성을 했습니다. 사실 피디님도 저희도 다 깜짝 놀라긴 했죠. 펀딩을 한번 하고 나면 메시지로 엄청 많이 들어와요. 뭐 우리랑 해보자, 뭐 마쿠아케 해보자, 잭잭에 해보자 뭐 이런 제안들이 한 달 정도 몰리는 것 같아요. 앵콜을 하면 또 제안이 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대중분들에게, 뭐 많은 분들에게 쿠자펜을 소개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 많은 업체들과 컨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도 장점인 것 같아요. 이제 유튜브에서 공동구매 때 참여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저희 쿠자펜을 쓰시는 분들은 이미 주방용품에 관심이 많고 스탬펜을 쓰시던 분들이세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피드백이었다라고 하면 와디즈 서포터님들께서는 이제 스테인레스 주방용품을 처음 구매를 하시거나 구매 연령대가 좀 낮다 보니까 스탬펜 사용법에 대해서 질문을 좀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와디즈 하면서 되게 많이 배웠어요. 이 스테인레스 용품을 사용하던 사람들한테 어필하는 방법이랑 다른 시장에 내놓을 때 설명해야 되는 건 다르구나를. 근데 와디즈는 스토리, 상세 페이지라고 하죠.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가장 높이 찍혔을 땐 4억이 넘게도 펀딩 금액을 모집을 했었는데 9천만 원 정도밖에 못한 펀딩이 있어요. 그때 스토리가 한번 바뀌었었거든요. 완전 색다르게 가보자 라고 해서 확 바꿨더니 매출이 확 떨어졌고 다시 앵콜 펀딩을 할 때 예전 스토리를 가지고 와서 조금만 리뉴얼을 해서 다시 해보자 라고 했더니 펀딩 금액이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예쁜 스토리보다는 정말 제품이 더 잘 부각되고 제품에 집중할 수 있는 스토리를 만들어야지 그때 바꿨을 때는 조금 더 트렌디하게 요새 가장 핫한 그런 느낌으로 좀 바꿔보자 라고 해서 펀딩에는 좀 힘을 잃지 않았나. 저는 그런 분들은 펀딩을 조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자기가 뭘 파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카페를 차리더라도 커피에 대해서 공부하기보단 인테리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로고, 간판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더 많은 시간을 쏟아붓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수명이 짧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제품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내가 이 제품을 모르는데 이 제품의 피드백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발전시킬 수가 없잖아요. 아이디어나 자기가 열정을 다해서 만든 제품은 브랜드화가 되고 길게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계획한 것도 아니었고 예상한 것도 아니었어요. 우연히 찾아온 기회에 3년 동안 10억 넘는 매출을 달성했잖아요. 유튜브라는 시장 안에서 쿠자펜을 세상 밖으로 꺼내준 플랫폼이었고요. 와디즈가 또 와디즈를 통해서 새로운 서포터분님들도 만나고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도 얻었다고 생각을 해요. 서포터분들 외에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보이지 않게 뭐 해외 바이어도 있고 거래처도 있고 제조사도 있고 저는 와디즈 펀딩을 통해서 그런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와디즈에서 하지 말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앵콜 리어드를 할 생각이고요. 우리나라의 주방용품 브랜드로 좀 자리를 잡고 싶고요. 나아가서는 해외의 세계적인 브랜드가 되는 게 목표긴 하지만
일단은 국내에서 브랜드로 좀 자리를 잡는 게 우선적인 목표가 아닐까